이번에는 이제 누가 기술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. 요즘에는 이제 일행 못지않게 사실 이제 기술직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 기술직도요 굉장히 다양해요. 예를 들어서 간호직 8급 뭐 기술직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는 뭐 넘사벽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라고 하는데 뭐 거의 일행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컷이 높은 간호직이나 그 다음에 농업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술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어영어 한국사에 관해서는 그냥 일행 준비하는 그 행정직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고무하시면 돼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기술직들 있죠. 토목, 건축 뭐 이런 쪽 있죠. 그런 쪽은 우리 이제 뭐 지방직의 경우에는 이런 쪽이 이제 티오도 되게 많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 이제 전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컷이 되게 낮습니다. 그래서 뭐 보면 뭐 한국사를 뭐 60점 맞고 붙고 70점 맞고 붙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시험지는 일행이랑 똑같은데 60점만 맞아도 붙고 70점만 맞아도 붙어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한국사는 잘 생각해 보세요. 지방직 시험지가 일행하고 똑같이 치는데 20문제가 다 어렵지 않거든요. 보통 17대 3을 씁니다. 17문제는 진짜 누구나가 진짜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 누구나가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요. 그 다음에 한 3문제나 4문제 정도를 약간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고 그 중에서 꼭 한 문제 정도는 좀 약간 진짜 열심히 공부한 애들도 긴가민가 하는 그런 거의 뭐 약간 좀 만점방지형에 가까운 좀 난이도 상급 문제를 한 문제 정도 꼭 내요. 자, 그러면 일행 준비하는 사람과는 달리 기술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80점, 85점만 맞자는 작전으로 가야 되겠죠. 자, 전공 부담이 큰 기술직들,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토목이나 건축이나 뭐 이런 쪽 말하는 거예요.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17문제, 누구나가 풀 수 있는 그 17문제에 집중하자는 거죠. 자, 전공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. 자, 여러분, 그분들은 솔직히 기본서 볼 필요 없어요. 서브 노트만 줘주세요. 이론 강의도 가급적이면 긴 강의 듣지 말고, 짧은 압축 이론 강의를, 자, 야구할 때, 타자들이 방망이를 짧게 잡고 치라고 그러잖아요.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치라고 그러잖아요. 그 얘기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짧게 한 바퀴 돌리고, 또 돌리고, 또 돌리고. 자, 반복이 최고입니다. 한국사 같은 과목은 무조건 반복이 핵심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이 반복하는 과정 중에서 이 기술직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이 기출 OX 슬림이에요. 여기 1000개 지문이 있습니다. 정말 기본적인 지문,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없어요. 아주 기본적인 지문. 이 1000개, 이걸로 똥개 훈련하세요. 알겠죠? 딱 이걸로 똥개 훈련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그냥 구급 기출 문제 풀지 마세요. 여기는 구급 기출 엄선 300제. 요 놈만 두 번, 세 번 패세요. 알겠죠? 물론 네 번, 다섯 번 패면 더 좋겠지만, 아무리 못해도 두 번 또는 세 번은 패야 됩니다. 알겠죠? 7급 기출 문제 손대지 마세요. 알겠죠? 뭐 경강 기출 문제 이런 거 손대지 마세요. 그 다음에 구급 기출 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낸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. 이거 손대지 마세요. 옛날 기출 손대지 마세요. 최근 3, 4년 동안 쌤이 기술직 준비하는 친구들이 85점 정도는 무난하게 맞게끔 문제를 뽑아놨습니다. 믿음 천국 불신 주옥하고 요놈만 패세요. 그 다음에 기출을 두 번, 세 번 풀었으면 이게 실전이니까 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요런 것 잘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좀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. 자, 모의고사 풀 때는 여기는 기성모 보세요. 기성모. 기출 문제를 변형을 안 시키고 그냥 단순히 섞었습니다. 알겠죠? 요 기성모가 막 섞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도 또 새로운 느낌이 들 거예요. 이 기성모로 기술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딱 평균 75점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. 알겠죠? 그 다음에 이거 평균 75점 넘는 사람들은 자 여기 있는 시즌 1 도전해도 됩니다. 기술직은 시즌1으로 70점, 75점만 맞아도 땡큐입니다. 그러면 시험 치러 가면 80점은 무조건 나옵니다. 알겠죠? 자, 그래서 기술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제발 오버하지 말자. 딱 요만큼만 하자.